태구종이 지난해 10월 합동 득도 수계살림에서 수계한 3위 3인 1위를 대상으로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교육부원장 백운수님은 인천의 사표가 되고 불교 중흥의 불씨가 되길 당부했습니다. 하경목 기자입니다. 태구종이 어제 한국불교 전통문화 전승관에서 제40기 합동 득도 수계자 연수교육을 실시했습니다. 이날 연수교육에는 지난 10월 서남사에서 봉행된 합동 득도 수계살림에서 3위 3인 2계를 수지한 4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태구종 교육부원장 백운 스님은 수행자로서의 삶을 시작하는 3위 3인 2 스님들을 격려하고 출가 원력으로 불교 중흥의 불씨가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출가 아니면 도반이 제일 소중한 그 위치에 있다는 것을 아마 스스로가 느끼고 또 살아가면서 확인될 것으로 믿습니다. 그 도반들의 그 힘이 또 여러분들의 그 모이는 그 원력이 자기 발전뿐이라 더 나아가서는 종단의 화합과 종단 발전, 더 나아가서는 불교 중흥의 그 씨앗인다는 말씀을. 태고종 총무부장 도한 스님은 태고종 홍가사를 수한다는 자긍심을 강조하면서 태고종 발전을 위한 수행 정장에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그러면서 애중심은 물론 수행력과 시대에 맞는 실력을 갖춰 인천의 사표로 거듭나는 종도가 되길 기대했습니다. 먼저 불교를 알고 그 부처님이 가르치고 가는 뭔가를 확실히 공부한 다음에 그런 것은 해도 늦지 않다. 여러분들 그 나름대로 그 공부 많이 하시고 수행력을 길러서 그 포교 일선에서 직접 그 신도분들을 대하거나 또 어떤 많은 그 대중들을 대할 때 올바른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 포교사가 되어야지 않겠습니까? 이날 교육연수는 교육부원장 백운스님의 태고종사 강의와 총무원 교무부장 상진스님의 불교의식 이론, 문사부장 성인스님의 불교사회복지와 문화 강의가 이어졌습니다. 합동 수계살림을 통해 3위와 3인 2계를 수지한 스님들은 4년 동안 서남사와 청년사 등 종단 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고 구족계를 수지하게 됩니다. BTN 뉴스 하경목입니다.